always you. I know it's just me. Hold me tight. Don't break my pure heart. You know my love is always you. I know you won't care. So now I'm still with you. Oh my love, please stay on and love again. I am no cool, just say. You know my love is always you. I know you won't care. So now I'm still with you. Oh my love, please stay. Inside my mind. Wow. 우리 용희 씨도 이번에 또 시험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또 자작곡으로 또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아, 네.
의사, 숙녀 모두 입장.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네. 그중 눈에 띄는 한 여자. 화려한 원피스 시선 같아. 내 눈을 피해도 소용없어. 이미 너 하나 쇠를 당겨 너를 조준해. 이 밤은 너와 나의 밤인 거야. 널 보며 콧노래를 불러. 0점을 더 맞춰 너를 조준해. 자, 그럼 우리 방금 부른 곡의 제목은 뭡니까? 헌터라고. 헌터. 오. 오.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헌팅을 하는 남자를. 아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첫 번째로 부른 곡은 또 제목이 뭐였어요? Kind Right이라는 노래인데. Kind Right. Right. 착하지 그렇지 그런 뜻인데. 이별을 한 남자가 그러니까 좀 찌질한 감성으로 착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라. 그런 좀 찌질한 남자 이별 노래. 찌질한 남자 이별 노래. 그 노래를 또 하면서 이렇게 또 작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는지. 기타를 올해 처음 잡으면서 입시를 할 때 교수님들이 자작곡을 시킬 수도 있겠다 해서 시작하게 돼. 본인의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혹은 또 작곡가로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. 제 노래를 꾸준히 제가 작곡을 해서 제가 부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근데 이미 그건 이룬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들? 네! 네, 진짜 너무 감성 자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벌써 꿈 하나 이룬 것 같아요. 아, 예, 아싸? 예. 네. 자, 그래서 또 우리 용희 씨가 이제 작곡을 또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작곡은 딱히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. 그냥 시도를 해본 것만으로 이미 한 50%는 했다. 제가 뭐 천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도만 해보면은 다들 곡은 쓸 수 있다.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음악들 우리 용희 씨 진심으로 저 진짜 기대할게요. 아, 네. 네, 많이 들려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기대할 때 한 용희 님이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